안녕하세요. 솔로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대화는요. 엄마표 영어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노하우.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처음부터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엄마가 일단 철판을 좀 깔고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서 애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영어를 하는 내가 마치 외국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하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 이 그룹을 안에 들어가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완주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영어를 그나마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엄마이지만 사실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딱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표 영어를 하고자 하는 좀 의지가 강한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엄마표 영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실 이 엄마표 영어 스터디를 하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예요. 저도 놀랄 정도로 아 이렇게 엄마표 영어가 요즘에 대세인가?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스터디 그룹이 진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그 엄마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엄마표 영어 스터디 그룹에 꼭 조인을 하세요. 혼자 완주하려면 굉장히 외롭고 지친 여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같이 하게 되면은 확실히 재밌고 또 자극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아이하고 직접 엄마표 영어를 실전으로 이제 하는 영상들을 제가 이제 찍어서 밴드에 올리라고 굉장히 푸시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내가 좀 오늘은 귀찮다 하더라도 남의 집 아이랑 그 엄마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자극이 될까 안 될까요? 엄청나게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혼자서 애들 데리고 막 놀이터를 간다거나 뭐 키즈 카페를 간다거나 마트를 간다거나 길을 뭐 건너고 있을 때 나 혼자 영어를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 한국인 정서상. 물론 저는 I don't care. 저는 사실 보기보다 남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남을 별로 의식을 안 하는 편이에요. Who cares?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진짜 많이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내가 그 사람들 생각까지 다 의식해야 돼? 약간 그런 거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장소 가리지 않고 저희 아들한테 그 영어를 주구장창 써왔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렇지 않을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 그룹을 적극 어떻게 활용하냐면 뭐 예를 들면 키즈 카페라든지 놀이터를 가는 것도 그 같이 하고자 하는 엄마들과 자녀분들과 같이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놀 때는 영어 쓰자. Let's speak on English.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한 명은 민망하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놀면서 그렇게 할 때는 훨씬 힘이 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엄마표 영어를 같이 하라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리고 이게 중간에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정말 비결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혼자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엄마들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만약에 없어. 기존에 그런 스터디 그룹이 솔라시도 저희 동네는 없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우리 저 엄마표 영어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는 몇 개월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크루를 모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의무성 책임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미 기존에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일주일에
뭐몇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딱 만나서 시간 딱 셋업하고 이 시간에는 무조건 우리 우선순위를 두는 거다. 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때는 무조건 모이는 거다. 그리고 회비도 정하세요. 예를 들면 회비 같은 것도 좀 막, 뭐, 막 조금 막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세게 딱 정하세요. 응? 뭐, 빠지면 2만 원씩, 뭐 5만 원씩 세게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회비도 좀 크게 어마운트를 정해가지고 굉장히 책임감을 갖게,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책도 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오늘은 익스프레션을 배우겠다. 상황별 익스프레션. 아니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만나서 우리 솔라시도만 유튜브 채널 영상 뭐몇편 보자. 오늘은 몇편 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고 같이 스피킹 연습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직을 딱 만드셔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정말 훨씬 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만나서 서로 어떤 책이 좋더라, 어떤 영상이 좋더라 이런 정보도 교환하시고. 이렇게 하면 엄마표 영어를 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통 뭐 1년 일단 해서 목표를 하고 그 다음 잘 되면 2년, 3년. 그리고 꼭 밴드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네이버 뭐 그런 블로그에다 이렇게 그 카페를 만드셔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다 조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영상도 꾸준히 올리시면서 계속 서로에게 피드백도 주고 자극을 팍팍 주는 그런 그룹을 만드실 것을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일단 엄마표 영어 하실 때 조금 체면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꼭꼭 하세요. English 엄마표 영어 스터디 그룹.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